네, 자, 그러면은요, 첫 번째 종목은 이은희 님께서 올려주신 또 PCB 쪽에서 코리아 서킷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최근에 한번 2월 초에 한번 상승세를 보여준 다음에는 약간은 횡보 흐름으로 접어든 모습입니다. 크게 봐도 약간은 박스인가?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작년부터 쭉 보면요. 자, 그래서 2만 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박스권의 중심 정도 수준이신 것 같아요. 거기에서 15%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, 이제 중요한 건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. 이제 PCB에 대한 얘기가 아마 이번 주에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, 이게 또 상승에 대한 방아쇠가 되지 않을까? 또 이런 생각도 궁금합니다. 이사님, 코리아 서킷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. 또안 좋게 보십니까? 아니 뭐안 좋게 보실 수도 있죠. 왜 그걸 수줍어 하십니까? 네, 의견을 담당하네요. 민망해져가지고. 일단 뭐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고 신택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뭐 관련 PCB 회사들 보게 되면 뭐 지금 이제 크게 뭐 모멘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나마 PCB를 바라보시려면 저는 이수베타시스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. 왜 그러냐면 HBM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다 보니까,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HBM 뭐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8단까지 올리지 않습니까? DRAM을 뭐 적층에서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개 이렇게 해서 8단까지 올리게 됩니다. 그리고 HBM3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단까지 올리게 되죠, DRAM을. 거기다 또 HBM4까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, 이것도 지금 DRAM을 16개를 이렇게 이제 적층을 하게 됩니다.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수혜주가 이수페타시스라는 거죠.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는 있는데, 나머지 뭐 심텍이라든가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아니면 대덕전자라든지 그런 쪽은 보지 마세요. 보지 마시고 오로지 only 나는 이거밖에 없어, 이거밖에 몰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수페타시스를 관심 있게 보시고, 저는 종목 교체를 강력하게 부르짖고 싶습니다. 그러면 지금 거의 손실 구간이 네. 아니니까 매수가 근처, 그러니까 뭐 당장 내일이라도 매도를 하자라는 관점이신 거죠? 그렇죠. 빠르게 교체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코리아 서킷보다는 이수 페타시스에 대한 메리트를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셨고요. 손실을 최대한 안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